아, 아까 갑자기 소음이 들려서 네, 죄송합니다. 아주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자, 한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아노박테리아 뭐 종류가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이걸로 실험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일단 아르메라 베리아벨리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시아노박테리아면 다 됩니다. 여기 있고요. 용액 중에 서스펜션 돼 있고. 여기서 이제 탈라코이드 멤브레인에서 나온 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매개체라는 걸 씁니다. 이렇게 매개체를 쓰면 매개체는요 내부에까지 들어가요. 이 멤브레인 하나, 둘, 세 개를 다 통과해서 들어가서 전자를 취득해서 나옵니다. 다시 나와서 전극에 전자를 전달해 줘요.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개체 하나 쓸 경우가 있고 이 매개체 하나, 두개쓸 경우가 있어요. 두개쓸 경우는 첫 번째 매개체는 전자를 취득하는 역할만 하고 두 번째 매개체는 여기 취득한 매개체 원으로부터 전자를 취득해서 전극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캐소드 반응은 여기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저 여기는 산소가 전자와 이제 물이 산화되는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산소가 전자와 양성자나 반응에서 물로 되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어떤 이런 반응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서 전기에너지가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거 하나의 셀로다가 우리가 구성을 했어요. 그죠? 셀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건 아주 작게 만들었지만은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이걸 굉장히 키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애노드가 있고 여기 캐소드가 있고 그래서 물이 분해돼서 나오는 전자가 이쪽으로 애노드에서 이동하고 양성자는 다시 직접 캐소드로 이동이 되고요. 캐소드에서 이제 산소가 환원돼서 물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에너지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실험적으로 테스트하느냐 평가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전류를 쭉 변화시켜가면서 이때 이제 걸리는 여기 전압을 잽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전류가 증가할수록 이 점선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전압이 점점 줄어들죠.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은 전류가 흐르지 별로 안 흐른다는 것은 부하가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니까 이 전압이 높겠죠. 그렇지만은 여기 보면은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여기에 부하가 걸린다는 뜻이에요. 전류가 점점 커지면 부하가 점점 큰 부하가 걸린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그걸 견디기가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전압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전력 사정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밤에 그때는 형광등도 별로 없고 그래서 다 백열 전구를 썼는데 이 백열 전구를 곳곳에 이제 이방 저방에 하나씩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백열 전구를 다 켜면 말이죠. 전기가 별로 이제 저 세지 못해서 백열 전구가 불은 들어오는데 흐릿해요. 그냥 하나를 켜면 까마를 끄면은 다른 쪽 백열 전구의 전기불이 더 밝아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많이 쓰면 쓸수록 이 전압은 줄어들죠. 근데 이거 점선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런 에너지 디바이스는요, 그 파워로 평가합니다. 파워. 몇 와트 쓰느냐. 우리말로 하면 예전에 촉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죠? 60촉짜리 전구다. 뭐 20촉짜리 전구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다 근데 와트로 바꾼 것 같아요. 와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컴퓨터 있죠? 노트북? 예를 들어서 50와트 컴퓨터다.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이제 파워라고 하는데 이거를 파워로 이거를 요 점선을 파워로 바꿔야 돼요. 파워는 뭡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요거를 두 개를 양쪽을 다 곱해버리면은 다 파워가 됩니다. 그렇게 해보면은 요 점선으로부터 얻어지는 요 전력, 파워 덴시티 커브는요, 이렇게 돼요.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어디쯤에서 최고의 그런 전력 밀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전압은 여기 전류 밀도가 낮을 때 여기가 크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최대의 전기에너지를 얻어 쓰기 위해서는 여기 최대 파워가 되는 요 지점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전류 밀도가 이 정도 정해지고 또 전압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두 개를 곱했을 때 최고의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한번 그냥 맛보기로 보여줍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 LED 램프 있거든요. LED 램프는 이걸 켜기 위해서는 이 전압이요 최소한 1.5V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전압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죠? 0.3V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요 여러 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셀을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직렬로 연결해서 여기 직렬로 연결하면 어때요? 전류는 일정하지만은 전압은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이 LED 파워를 켜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을 연결할 때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걸 여러분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뜨면은 불이 꺼지고 잘 보십시오. 직접 우리 실험실에서 이거 만들어서 실험한 겁니다. 그죠? 잘 들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실용화를 시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